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제약사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대상을 5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파이자 측은 이미 관련 서류를 FDA에 제출한 상태로 절차는 수일 내로 마무리되고 3월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4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거나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 57개국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집된 오미크론 변이 절반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LA 남동쪽인 사우스게이트에서 오늘 새벽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제 오전에도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LA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5년간 전국 학교에서 저소득층 히스패닉 학생들과 백인 중산층 가정 학생들의 불리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의 총기 난사 협박을 했던 용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검거됐습니다. UCLA는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경제 충격에 대응한 여파 때문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20대 1의 비율로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본금 증가 없이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전직 안보 당국자들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책이 담긴 대중국 경쟁력 강화 법안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사안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한국 대선을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여전히 안개 속인 현 판세를 흔들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바꿔치기 결제 등으로 과거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잇따른 의전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연패로 서부조 9위까지 추락한 LA 레이커스는 원정 6연전을 마치고 오늘 홈으로 돌아와 포틀랜드와 경기합니다.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운 한국 축구대표팀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별 예선 남은 두 경기에서 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남은 목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05.5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겠고 찬바람 불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2자가 두 번 자주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살면서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2022년 2월 2일 뭐 서류에 사인하실 때 2222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 BA2가 전 세계 57개국에서 확인됐다라고 WHO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WHO는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57개국에서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 BA2 시퀀스 염기 서열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일부 국가에서 수집된 오미크론 변이의 절반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 BA2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이 하위 변종으로 BA1, BA2, BA3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BA2는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 이 PCR 검사에서는 다른 변이와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WHO는 여전히 유전자 정보 공유 기구에 제출된 오미크론 변이의 96%가량은 여전히 알려진 오미크론이지만 BA2, 스텔스 오미크론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57개국에서 확인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보고된 것 8,786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이 같은 소식이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100명까지 올라갔던 사망자 수도 어제 하루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 추세인 5살 미만 어린이에게 빠르면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대상을 5살 미만 아동으로 늘려달라고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 있는 어린이 병원은 요즘 코로나19에 감염된 5세 미만 어린이 환자들의 입원 치료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5세 이상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 이들 아동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꼼짝없이 걸리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It's overwhelming clinics and emergency departments with just the number of kids coming in with fevers and real sore throats and it's just a large volume of visits.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는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대상을 5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달라고 급히 신청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까지로 모두 1,900만 명가량입니다. 엘버트 블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FDA는 5세 미만 어린이의 감염이 급증하자 매우 이례적으로 제약사 측에 사용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성인 백신 용량의 10분의 1만 투여될 계획입니다. 저용량 백신은 2세 미만 아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2에서 4세에게는 면역 반응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3회차 접종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Essentially what the company is asking the FDA to do is give authorization for the two doses of this series in anticipation that a third dose will be needed. FDA가 이번 신청을 신속 처리 절차로 심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해도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소아과 연구전을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생아 등이 먹는 모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110명의 모유 샘플을 조사했고 조사에 참여한 산모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자발적으로 모유를 기증했습니다. 모유 기증 당시 산모 65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36명은 감염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표본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샘플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생아가 먹는 모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다소 수그러들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여행 전문 조사업체인 Destination Analyst에 따르면 최근 1,2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82%가 앞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올해 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와 비교했을 때 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측은 미국 국민들의 여행 선호 심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초여름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이 여행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처럼 여행 심리가 개선되면서 수요가 증가해 비행기 티켓 가격도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가 오미크론 확산에도 밀접 접촉자 격리, 재택근무 이런 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문턱을 낮추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덴마크 등 일부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성급한 조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염이 확산하면 사망자는 늘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시기가 아니라 계속 전염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덴마크가 예정대로 현지 시각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식당이나 극장 출입 때 백신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하루 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중환자실 입원자가 3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더는 중대한 사회적 질병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And since it's no longer is critical to societal functions, in particular hospital capacity, there was not really a reason to maintain that status of the disease. 아일랜드도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해제했고, 네덜란드도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가 오미크론 변이가 덜 위험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이유로 방역 규제 완화에 나서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급한 조치라고 경고했습니다. It's premature for any country either to surrender or to declare victory. 위험도가 낮더라도 전염이 확산해 확진자가 늘면 그만큼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이후 10주 동안 전염병 대유행 첫 해인 2020년보다 많은 9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WHO는 따라서 지금은 세계 각국이 백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2일 수요일 남겨진 날씨입니다. 남가주죠. 오늘부터 당분간은 구름 걷힌 맑은 날씨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오후까지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발효돼 있는 강풍주의보와 강풍경보는 내일 정오까지 연장돼 있고 특히 밸리와 산간지역은 45마일 내외 아주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낮 기온은 오늘과 내일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지만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 토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1도 43도, 해안 지역은 66도 4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크랜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 사우스 선상 134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0번 웨스트 선상 페어팩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내에 신뢰할 만한 총기 위협이나 대량 살상 위험이 감지될 경우 학교 측이 학생들의 가방과 락커, 자동차 등을 수색할 수 있는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라케네다 플린트리치를 지역구로 하는 앤서니 포타티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미시건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총기 위협이 감지된 경우 학교 관계자들이 즉각 수사기관과 법무부에 통보하고 수사와 위험에 대한 평가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험평가는 그 가족의 무기 공개 양식 확인도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총기, 법과 학교 안전규칙을 위반한 다른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여지는 학생의 소유물, 자동차, 락커, 그리고 책가방 등을 반드시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포타티노 의원은 교내 총격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을 오늘 공식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시안 등에 대해서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UCLA의 전직 강사가 대학 내 총기 난사 위협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가 발칵 뒤집혀서 어제 하루 캠퍼스 내 일부 시설이 폐쇄되는 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UCLA 철학과의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이자 강사였던 31살의 매튜 크리스토퍼 해리스가 지난 31일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동영상과 800페이지 분량의 협박 성명을 철학과 학생들과 교수진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해리스는 UCLA 캠퍼스 내에 구체적인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총기 난사 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말했고 이 여러 영상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어제 해리스를 긴급 체포해 구금했고 어제 대면 수업 전환 첫날 다시 부랴부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던 UCLA 당국은 오늘부터 다시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불리 현상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어떤 불리 현상이 심화됐는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어린이들이 인종적, 경제적 불리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5년 동안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UC 버클리와 메리랜드 대학이 전국의 14,000개 교육구를 조사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등학교에 등록한 빈곤선 아래 가정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45%가 중산층의 자녀들로 채워졌지만 2015년에는 빈곤선 아래 가정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중산층 자녀들의 수는 36%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 히스패닉 학생들의 학교 등록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백인 중상층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를 등지고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인종적, 경제적 불리 현상은 가준의 교육구 중 LA 통합교육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경우 4명 중 3명꼴로 히스패닉 학생들이었으며 5명 중 4명꼴로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의 다양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양성이 결여되면서 저소득층 유색인종 학생들과 백인 중산층 학생들의 학습 성과도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LA 통합교육구에서 학생들이 인종적, 경제적으로 가장 다양했던 학교는 매그넷스쿨인 레이시스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시스의 경우 히스패닉 학생들의 등록률은 33%,
백인 학생들의 등록률은 27%, 그리고 흑인 학생들의 등록률은 19%로 인종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또한 무료 점심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53%로 LA 통합교육부 학균 평균 수치인 80%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제적으로도 다양하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버뱅크 통합교육부와 컬버시티 통합교육부의 경우 교내에서 학생들이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포로 보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버뱅크의 경우 이중 언어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등록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컬버시티의 경우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등록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에 LA 남동쪽인 사우스게이트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사우스게이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0.5마일가량 떨어진 곳이고 지하 약 10마일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사우스게이트는 어제 역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연방지질당국은 어제 오전 9시 26분 사우스게이트 다운타운 남쪽 약 6마일 지점에서 역시 오늘과 같은 3.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일어난 규모 3.3 지진은 LA 카운티에서 지난해 10월 24일 이스트 LA에서 규모 3.6 지진 이후 약 100여 일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꼽혔습니다. 어제 오전 규모 3.3 지진은 지하로 약 9마일, 연방지질국은 매우 깊은 지진이었다고 분석했고 오늘 새벽 일어난 두 번째 지진도 깊이가 10마일에 달해서 사우스게이트 지역 지진이 매우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 LA 등 남가주 지역에는 비록 강진은 아니지만 약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A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무단 투기라는 얌체족들에 대한 단속 강화, 신속한 쓰레기 수습 전략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선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 씨. 집 앞에 쓰다 버린 낡은 가구와 매트리스, 쓰레기 봉지들이 널브러져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야밤에 몰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지는 얌체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가 풍기고 벌레까지 꼬이면서 주민들의 위생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타운 주민들은 가뜩이나 곳곳에 홈리스 텐트가 널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무단 쓰레기 투기까지 가세하면서 집 앞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성을 부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방안이 이를 LA시 의회에 선보였습니다.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이 선보인 일명 클린 스트릿 나우 플랜은 LA시 전체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해 시 정부가 관련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수습에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LA시 위생국에는 2인조로 구성된 9개 팀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강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극 나서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투기하는 얌체족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LA 시내 쓰레기 무단 투기 건수는 무려 450%가 늘었습니다. 최근 수년 새 거리 곳곳에 노숙자 텐트촌이 들어서면서 텐트촌 청소와 불법 쓰레기 투기 청소로 위생국 인력이 나누어서 배치되다 보니 업무량이 늘어나 수습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정부 요원이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에 대응하는 데에는 닷새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대상의 인종차별과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가 지난해 미 전역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한 1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의 증오극단주의 연구센터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 총 615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고 이것은 전년 대비 무려 71%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또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는 1970년대 이후 미 도시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수치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해당 연구진은 2021년 LA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는 202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 잠시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죠. 노숙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노숙자 캠프가 철거돼도 2, 3일 뒤면 노숙자 텐트가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대형 바위를 갖다 놨습니다. 한인타운 샤토파크 인근 한 도로변에 노숙자 텐트촌이 철거되자마자 누군가 대형 바위 26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보도에 CBS 보도에 따르면 한인타운 거주 주민 대다수가 해당 바위들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누가 가져다 놨는지 모른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일 바위가 놓인 자리를 지나가는데 이곳에 있던 노숙자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좋은 곳으로 갔는지 열악한 곳으로 갔는지는 그것도 알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위가 놓이자 훨씬 안전한 마을이 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기존의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한 잦은 싸움, 쓰레기 문제, 화재 위협, 그리고 악취, 노숙자들보다 차라리 대형 바위가 도로변을 차지하는 게 낫다는 심정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시정부에서 노숙자 텐트촌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겨버려 익명의 주민이 사비를 들여 해당 도로변에 바위를 가져다 둔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을 몰아나기 위해서 LA시에서 대형 바위, 식물 심기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모두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부에서 이를 또 다 제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위를 갖다 놓은 사람 보러 직접 제거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선거구 재조정으로 LA시의회 10지구에 속하게 됐는데 10지구 임시관리자 칼리 카토나는 지역 사무실은 한인타운 사우스 웨스트몰랜드 에비뉴에 놓여진 바위에 대해서 알게 됐다며 관련 시정부 담당 관계자들과 토론 후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래 여기가 일지구 길세디오 시의원 자리였습니다. 이 길세디오 시의원은 바위를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시리프구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흑 혼혈 세실 램보 LAX 경찰국장이 알렉스 비아누에바 현 시리프국장에 도전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아 선두로 급부상했습니다. 램보 후보의 캠페인 측은 어제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램보 후보가 모은 선거 후원금은 총 21만 2,993달러로 집계돼서 현재 LA 카운티의 시리프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램보 국장은 지난해 7월 쉐리프국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쉐리프국 내 갱단 문제와 LA 카운티 내 총격과 살인사건까지 폭력범죄 증가 문제, 홈리스 문제, 또 쉐리프국 내의 부정부패 문제 등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노희 전 UCLA 치대학장이 치의학계의 권위 있는 멘토링상을 받습니다. UCLA 데이빗 개펜 의대 및 치대 석학 교수로 있는 박노희 전 학장이 미국 치과 구강 2개 안면 연구협회가 수여하는 어윈 디 만델 멘토링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오는 3월 상을 받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학생과 연구 동료, 레지던트, 동료 과학자들의 연구 및 경력 개발을 자문하며 업적을 쌓도록 인도해 후학 양성에 큰 족적을 남긴 공로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병력 약 3,000명의 동유럽 추가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층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방금 전 브리핑에서 미군 병력을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에 추가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군 병력 2천 명이 수일 내로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 중 대부분은 폴란드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에 주둔해왔던 미군 병력 중 천여 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경우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준비됐으며 어떤 공격에도 방어에 나설 태세라는 틀림없는 신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 전 세계에 강력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가 배치가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 고조에 따른 것으로 영구적인 게 아닌 일시적 배치라면서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러시아에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크림반도를 탈환하려 할 경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미러 외교장관이 지난달 21일 제네바 회담에 이어 전화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침공 시 혹독한 대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은 상호 안보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retary made clear to Foreign Minister Lavrov, as he has before, that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serious diplomacy with the Russian Federation on a reciprocal basis.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문제는 질질 끌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주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2차적인 문제에 논의를 집중한다며 핵심적인 러시아 요구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과 나토의 답변에는 나토 확장 금지 등 핵심적 요구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크림반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긴장 해소를 위한 서방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결국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안보 요구에 대해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대화 해결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도 마찬가지여서 당장의 급변 사태보다는 밀고 당기는 협상이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12월에 미국인들이 430만 명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식품,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퇴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직 행렬은 지난해 7월부터 지속돼 매달 최소 400만 명 이상의 직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퇴사자들은 보다 나은 임금과 보다 나은 혜택,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위해서 떠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가 기록적으로 많은 것은 얼마든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현재의 고용시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고용시장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 1190만 개가 오픈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20년 만에 최다이며 단지 0.8%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 행렬이 가장 심한 업종은 숙박산업, 식당 등 음식 서비스 분야로 전체 고용인원의 6.1%가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매업종도 4.9%, 무역 운송 분야에서 3.8%, 전문 인력,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3.7%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대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의 여파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어제 지난 1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30조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유행에 타격을 받기 직전인 2020년 1월 말보다 거의 7조 달러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방의회는 코로나 기간 경제 충격에 대응해서 소상공인과 실업자, 세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조 달러 규모 지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 생산의 4.7%였지만 2020년도 회계연도에는 15% 그리고 2021 회계연도에는 12.4%였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코로나에 따른 경기 하강에 대응해서 증세가 아닌 방법으로 지출에 관여한 것이 적절했다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해 낮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한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 부채 수준이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으며 앞으로 다른 경제 위기나 충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의 대응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20대 1의 비율로 주식 분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 분할은 자본금 증가 없이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것으로 종가를 적용할 경우 한 주당 2,750달러가 넘는 알파벳 주식은 138달러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알파벳 주식 분할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주주 승인 절차를 밟아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우려해서 이번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단에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BI는 어제 공지를 통해 올림픽 대회 기간에 모든 미국 선수가 개인 휴대전화 대신에 임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일부 서방국가 올림픽위원회도 역시 사이버 보안을 우려해 각 나라 선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FBI의 이번 경고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권 절도에 관한 미 안보당국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관리나 기업 또는 학계 관계자 등이 휴대전화 같은 개인장비를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 외교 판도를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들도 있고 중국 우방들은 일단 참여를 공식 통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동맹들도 줄줄이 동참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반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중국과 최근 부쩍 밀접해진 폴란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파키스탄도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대통령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지만 곳곳에서 나오는 불참 촉구 목소리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미중 관계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상원에서 대중국 견제법이 처리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stiff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we're going to insist everyone, including China, play by the same rules. 이런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은 대중 무역 구제 조사 과정에서 잘못한 행동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양측은 평행선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다음 주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뉴욕시경 NYPD 경관들은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1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미접종 경찰은 해고될 것이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데일리 업소를 운영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업소 내에서 흑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이 아시안 증오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뉴저지주 최대 문제로 꼽히는 이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입법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27일 재산세 부담 완화 목적의 패키지 법안들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송부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메릴랜드의 확진율도 이틀 연속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12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메릴랜드주가 밝혔습니다. 한편 메릴랜드 공립학교의 학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홈스쿨링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2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사이에 공립학교 등록 학생이 27,944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한인 밀집지역 머킬티오에서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이야기입니다. 머킬티오 시의회는 특별 모임을 갖고 조머린 의원이 시장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 공석이 된 자리 후임으로 한인 2세 제이슨 문 씨를 압도적인 표차로 선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 감염 비상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워싱턴 주정부가 자가검사 키트 배포 사이트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주 보건부는 당초 지난 21일 무료 코로나 키트 주문 웹사이트를 구축한 뒤에 가구당 최대 5개까지 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이 쇄도하면서 8시간도 안 돼 물량이 동나 신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무면허 코비드 테스트 회사가 워싱턴주 13곳에 검사소를 설치한 뒤 테스트 받은 고객들에게 결과를 제때 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법무부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과연 제때 열릴 수 있을까요? 메이저리그 구단과 선수 노조가 화상회의를 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90분간 의견을 나눴는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달 중순 시작할 구단별 스프링 트레이닝 연기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죠. 네, 메이저리그 뭐 스프링 캠프와 개막식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선수 노조는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기 전 젊은 선수들에게 줄 보너스 풀의 규모를 1억 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낮추고 풀타임 빅리거 서비스 타임 혜택을 누릴 선수의 규모도 원안보다 축소해 구단에 새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은 보너스 1000만 달러 고수했고 선수 요구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또 구단별 부유세, 빅리그 최저 연봉 등에서 양측은 견해차만 확고하고 협상을 접었습니다. 9일과 11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구단주 회의가 열리고 그때까진 핵심 쟁점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이 모여 시범 경기를 대비하는 스프링 캠프 개막 일정이 늦춰지면서 정규리그에도 영향을 끼칠지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중국에서는 어제부터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딱 3일 동안만 하는데 아직 가라앉아 있는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할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체화된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불씨가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화는 베이징 도착 석 달여 만에 중국의 권력 서열 7위인 한정 부총리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첫 주자는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인 최초로 우승한 원로 체육인이 맡았습니다.
이어 우주비행사 징하이펑과 창허 1호 위성의 설계자인 예페이젠 등이 성화를 들고 달렸습니다. 약 1,200명이 주자로 참가하는데 방역을 이유로 봉송 기간은 딱 3일로 단축됐습니다. 봉송 구간에는 주요 경기장과 만리장성, 이허위안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됐습니다. 마침 일주일짜리 긴 춘제 연휴를 맞아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고 중국도 과시하려는 행사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 중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성화봉송은 아직 가라앉은 올림픽의 열기에 불을 지피는 마지막 계기일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022년 2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